안녕하세요. 비엔나 김여사입니다. 비엔나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본격적으로 오픈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겨울 날씨예요. 이런 날엔 정말 푼시 한 잔 맞아줘야죠. 푼시가 없으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닙니다. 요즘에 비엔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푼시 가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가격 비교예요. 푼시 어디서 마시면 좋을까? 스테판 광장에 여기 있는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여기인데 글루이바인이 4유로 90센트고 푼시가 다 4유로 90센트네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진하고 강한 거는 6.5유로인 것 같아요. 스테판 성당에 있는 그 푼시 판매대에서는 여기가 제일 비싼 곳인 것 같아요. 제일 싼 게 5유로 50이고 네, 글리바인도 5유로고. 자, 다음은 벨베데레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좀 규모가 작은 듯한데 워낙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첫 번째 푼시 슈탄들인데요. 가격이 뭐 차이가 별로 없네요. 4.9유로 뭐 시작해서 이렇게 가격이 되거든요. 여기는 소세지를 많이 파네요. 소세지 많고 푼시 많이 있고 이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리퀴어 같은 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있어요. 여기 시청사 바로 아래에 있는 가게인데요. 여기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5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역시 이제 어린이용은 4유로 정도 되고 또 바이오 유기농은 한 5유로 50센트까지 가격이 다양하네요. 여기는 가격대가 한 5유로 정도 그리고 잔값이 디퍼지 4유로. 이번 영상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마켓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디서 드시건 비엔나에 한번 오시면은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고요. 그리고 가격에 상관없이 맛있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엔나에서 또 만나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